예. 자, 세 번째로 이번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나라에 존재했습니다. 물론 세계 지금 현재 장애인사가 쓰여지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최초의 장애인 단체는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게 바로 명통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명통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장애인 단체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왔을까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명통시는 그 조선 전기에 시각장애인 그 독경사 단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은 전복과 독경, 음악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독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초하루 하고 그 다음에 보름날 한 번씩 모여가지고 경문을 예매하면서 축수를 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이게 독경하는 모습입니다. 북이 쭉 내려와 있고 여기 이제 제사상에 차려져 있고 북을 두드리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막 경문, 예를 들면 뭐 천수경이라든가 도교의 경전들을 막 읽으면서 어떤 그 집안에 그 액을 쫓아주거나 복을 기원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병을 치료하는 이런 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명통시 같은 경우는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위계질서가 탄탄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이그 높은 사람들만 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높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서 이렇게 서서 대기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 대문에도 양쪽에 여러분들 그 관아에 가보면 어때요? 옛날 관아의 그 일종의 민속촌에 같은 데 가보면 두 사람이 딱 서서 창을 이렇게 마주대고 사람들의 출입을 딱 막았었는데 이 명통시에도 마찬가지 양쪽에 딱 사람이 서서 창을 딱 맞대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딱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험 있게 보였겠죠. 들어갈 때부터 또 안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다그 서열 순서대로 쫙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통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명통시는 이제 한양 5구의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이 모이는 곳이었었는데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정상고에 보면은요 도성의 남쪽 영의전 건너편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이 어디가 있냐면 중구의 그 일종의 중부경찰서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전에 명통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부경찰서에 혹시 지나다 보면 아, 이 자리가 예전에 명통시 자리였다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통시는 그럼 어떻게 이게 설립이 됐었을까? 이 명통시는 일단 조선 정부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립해 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그냥 민간단체가 아니고 공적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명통시를 보통 사람들은 지금 현재 명통사로 해석을 하는데 절사자가 아니고 관청시자를 써서 명통시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바로 벌써 이규경의 오주전문 장경상구에 보면은 이걸 관청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미 명통시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 역사가들은 절사자라고 표현해서 무조건 명통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명통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냐면 명통시에 대해서 그 건물을 계속해서 수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노비들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들, 배라든가 아니면 쌀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단체 활동을 할수 있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설립이 됐었냐면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설립이 된 겁니다. 기록으로 보면은요. 일단 그 태종 때 이후, 되게 세종 때부터 단종, 세조 때, 조선 전기까지 지금 계속 설립이 됐었는데요. 의외로 그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조선 중기에는 좀 침체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림들이 희한하게 여러분들은 사림하면 청렴결백한 그 정치를 생각하지만
세상이라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데 살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덕주의를 표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자들,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문제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사라든가 장애인사는 살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서서히 기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역시 장애인사도 마찬가지 살인들이 합리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런 독경이라든가 전복을 굉장히 이단시 해버리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명통시도 서서히 조선 중기 때부터 활동이 드물어지다가 임진왜란 때쯤 해서 폐지가 되고 다시 효정대에는 맹청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통시의 역사는 조선 전 중기에 쭉 흘러오다가 이 전쟁 때문에 약간 흐트러져 있다가 다시 효정대 때 복구가 돼가지고 고종대까지 조선 말기까지 쫙 내려온 우리의 전통적인 장애인 단체였다는 겁니다. 이 명통시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였냐면 일종의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우제를 지내준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같이 독경을 통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또는 일식과 월식을 막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이 생기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죠. 특히 임금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 일식과 월식을 쫓아내기 위해서 북을 치면서 이 일종의 이 독경사들이 해서 북을 치면서 그 액을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정부에 질병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왕족들이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 치료 역할을 해주는 특히 세종대 왕실에 질병이 있었을 때는 그 이 세종이 많이 이 독경사들을 불러서 질병을 치료하게 해줬었는데 그것은 이 도지정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세종 때에는 이러한 어떤 독경사들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료하려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뭡니까 명통시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서 이런 행사를 해주고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이런 쌀이라든가 아니면 배라든가 콩 같은 일종의 생필품을 이들에게 이제 하사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통시는 어떠냐면 이런 민간단체라든가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 역사상 틀림없는 공적인 기관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벌써 6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 장애인 단체가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놀랄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지금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도 좀 참조를 해서 더 나은 단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정부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지고 이 사람들도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활동했다라는 것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